예전에 제가 그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중에 아주 참 인상적인 그 대목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방법 중에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그 산을 오르는 거가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너무나 가변적인. 그래서 바람 한번 휙 불면 있던 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또 바람 한번 휙 불면 없던 도로가 생기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게 이게 인생이다. 너무 그게 와닿는 겁니다.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만 병이 찾아오고 실직을 하게 되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이게 바로 이 사막 같은 가변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이 모래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이 바퀴가 사막 모래에 빠져버리면 평상시 자기가 자랑하던 운전 실력, 뭐 경험 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바퀴가 사막 모래에 빠지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게 뭘 뜻하는지 뭐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경험, 지식 그리고 또 이런 교만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내 타이어는, 내 인생의 타이어는 튼튼해.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모래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이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47편 10절 11절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지금 내 인생의 타이어가 사막 모래에 빠져있는 이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내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사막에서 그 바퀴가 그 모래에 빠지면은 이제 힘 빼야 된다. 타이어 바람을 빼야 된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계속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쪼개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싹꾼이래 가지고 막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뭐 잠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파벌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분쟁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지금 교회가 편이 갈라져가지고 뭐 나는 담임 목사 편이다, 나는 장로들 편이다, 나는 부교역자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좀 있어도요, 성도님들이 딱 한 마음으로 단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그게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점들을 보고 아픈 마음으로 참 눈물로 쓴 편지가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참 주목하는 게 이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이 너무 간단해요. 뭐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없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해법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 그 해법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 적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교회가 자기의 말과 자기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대안은 하나예요. 교회는 각자 각자가 그냥 나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과 자기 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말 성경에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빼버렸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거기에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의지하는 건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떡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뭘 했다고요? 작정했대. 작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바로 이 본문 말씀 2절에 대하여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 비장하게 결심을 하는가, 결단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대체 왜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가 같은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동의가 돼요.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왜 읽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아무도 없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도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고요. 이 옛 어른의 그 깊은 영성을 가진 이 목사님의 진단에 따르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많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하여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헬스클럽 끊고 막 1년치 끊었는데 이제 두 주밖에 또 안 하고 뭐 그것도 문제긴 한데요. 또 막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새해에는 이제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아, 내가 이제 성경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새해에요. 운동을 해갖고 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운동을 결심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새해에 해야 되는 결심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결심, 이런 결단, 그 내용이 왜 이게 인생에 유익하냐, 이거를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결심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 이게 능력 회복의 문제예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결심하느냐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이게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래갖고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쪼개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내가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교회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요 올해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는 올해의 성구로 삼고 싶습니다. 아, 저부터가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를 닮은 제자들이다 보니까 막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 거에 비해가지고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목표로 삼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교회 와서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니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제 다락방 모임 같은데 한번 딱 가보고, 아야, 안 가. 그 다락방 갔더니 막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안 갈래. 그게 다 오해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아니, 병원에 그 아픈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병원에 막 쌩쌩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 그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요. 막 세상에서 나고자 막 받아주지도 않고 막 저렇게 이상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누가 받아주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지금 쓱 둘러보세요. 뭐 다 이상해요. 여러분이 쏙 봤는데 뭐 다 멀쩡하고만 그러면 그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 뭐 옛날에 저 참 이상했으면 괴팍하고요. 아 뭐 지금도 그런데요. 공사 중이죠. 나아지고 있죠. 저는요 작년에 이 손톱이 빠질 것처럼 그래서 다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데요. 새해가 밝았어도 이게 내 인생의 교훈이에요. 이걸 만져보면 이게 울퉁불퉁해요. 아무 일 없었던 이쪽 손톱은 매끈매끈한데 이거는 울퉁불퉁, 이게 은혜예요. 못생겼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다치고 상하고 깨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울분이 많고 또 마음에 또 좀 이제 성격적으로 온순한 분이 상함 상처가 많으면 자꾸 위축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성화를 향해 그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제 이 오른 손톱도요 반드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체근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면서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계속 제가 만져요. 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저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뭐죠? 교회가 이상한 사람이 모였는 왔는데 안 변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최근에 어느 교회가요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와 놀랍습니다. 그룹으로 그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십몇 년을 가만히 있었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교회가 막 엄청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 이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있대요. 그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침투시켜가지고 지금 10년째 지금 이 안에 다락방에도 나가고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1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 저는 많을 거라고 믿거든요. 혹시 이 중에 지금 신천지에서 몰래 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손들어 보세요. 아니 괜찮아 이거 진짜 이거는 박수 쳐드릴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뭐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짜증나. 그럼 그분이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론 받아 적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더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상하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 왜 자꾸 저 사람이 내가 용납이 되지?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내 자꾸 어떻게 저 사람 용서가 되지? 아니 이 대목에 내가 지금 불같이 화가 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화가 안 나지? 이상하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울퉁불퉁해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질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게 이게 아직도 울퉁불퉁한 애가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될 깨끗해질 이 손톱을 제가 기대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교회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반복되는 그 패턴을 제가 너무 제가 은혜를 최근에 다시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는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나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자,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결론 그대로 되니라. 시작이 하나님이 이르시더구요 결과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그까지 교회가 그게 뭐 그게 그 웃기는 집단이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이상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 할 때 그것을 대응하는 유일한 우리의 대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아 나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게 아니더라. 교회는 능력이더라. 변화를 일으켜주더라. 내 안에서 이상한 그 신기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서도 신비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새 노래를 만드는 걸 경험하더라. 당신도 와서 이거 한번 경험해봐라.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저는 J.D. 그리어라는 분이 쓴 Jesus Continued라는 그 책에서 이 책의 부제가요, 요즘에 제 마음의 구호예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천하를 의지롭게 하라. 복음으로 천하를 의지롭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호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천하를 의지롭게 하라. 막 지금처럼 막 분쟁으로 천하를 의지롭게 하라. 이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천하를 의지롭게 하라.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이 결심, 나는 결단하노라,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가진 의미가 뭐냐, 이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결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가 이제 주님에게 집중할 때에 아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제 회사 갔더니 여러분 보고 근데 그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 뜻은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요, 나는 돈도 믿고요, 또 필요할 때 부처님도 믿고요, 또 알라신도 믿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 결단했다, 이거는 나는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 표현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 이건 생존이에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단에 꽃꽂이를 안 합니다. 뭐 예산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어떨 때 그 예쁘게 꽃꽂이한 꽃을 보면 어떨 때 슬퍼요. 어떨 때 진짜 슬퍼요. 그 멀쩡하게 지금 가지에 붙어있던 꽃을 우리 필요 때문에 그거 뚝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 꽃꽂이를 해놨는데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 그 꽃 가지에서 이 꽃을 꾹 꺾는 그 순간 이 꽃이 죽은 거예요. 이 꽃꽂이를 보면 슬퍼요. 이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꽃인데, 그래가지고 이 꽃꽂이한 게 뭐 한 달 가는 걸 봤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영양 공급받고 하던 그것이 연장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그냥 화려하고 막 엄청난 분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꽃꽂이로 생각해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지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두 주 전에 저희 어머니 소천 소식을 듣고는요, 이게 뭐 이제 연말에 막 이제 비행기표 구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장례 치르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비행기에서 읽을 책을 네 권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갖고 가서 그걸 옮겨 적고 하려고 그렇게 막 무겁게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네 권 중에서 유독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요.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가는 너무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왜 이 책을 계속 읽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제 새해는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을 선언하기로 원한다, 이제 한번 분당 우리 교회는 일어설 것이다, 한번 달려갈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2024년 새해 첫 주 첫 예배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에게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책을 보면서 그 비행기 타고 장례 끝나고 돌아오는 중에도 또 읽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짐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제 마음을 맴돌게 하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것도요, 장례가 났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2024년은 분당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신지는 한두 달 됐을까요? 그랬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제 마음에서 작동을 한 이 찬양이, 심지어는요 장례식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막 이 찬양을, 가사를 제가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다 가사를 부르지도 못하는데 막 제가 예를 쓰면서 이 찬양의 곡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찬양이요, 찬양의 심포니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이 가사가 묘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벽 나팔 부네. 지금 아침 일출을 이렇게 지금 묘사한 거예요.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춤에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존귀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심포니로 찬양. 옛부터 계신 주님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 존귀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 존귀 어린 양 예수 심포니로 찬양 심포니로 찬양. 장례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 고인의
그 장례관을 열잖아요. 그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가 잘 잤다 그러고 막 일어나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눈물의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이 찬양을 막 아마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제가 계속 되뇌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깨달음이 이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연주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지휘자, 저는요 소천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확실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지휘자가 아니세요. 내 인생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주님의 지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던 저의 선배 연주자세요. 지난주에 이제 장례가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렇고 이제 지난 주일 예배를 막 얼마나 제가 은혜롭게 힘차게, 뭐 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소리 크게 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더 했습니다. 막 너무너무 힘차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아니 저분이 지금 상 중에 있는 거 만날 정도로 막 뜨겁게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더니요, 그랬더니 지난 한 주 내내 메일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저를 아끼는 분들이 눈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 애쓰시는 건 고마운데 울고 싶을 땐 우셔야 됩니다. 이런 위로가 되게 많았어요. 울고 싶을 땐 우셔야 됩니다. 아니 참 부족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 오해예요. 제가 이제 울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그 슬픈 거 맞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눈물도 사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 내 인생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머니는 그 불편한 몸을 훌훌 벗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다면, 나는 여전히 우리 어머니의 지휘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걸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세요. 그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당한 제 마음에 계속 새 노래를 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며 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선배 연주자 되시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에게 유언을 주셨어요. 너는 목사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네 감정 때문에 말씀 준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 사랑하는 일, 네가 네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선배 연주자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런 아픔을 겪고 저런 슬픔을 당하지만 또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저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를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심포니이라는 찬양을 묵상할 때 깨달은 게, 우리 삶의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악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악보. 이 악보가 그분이신 성경이에요. 우리 성가대를 보면은 어떨 때 다 이제 악보 안 보고 외워서 하잖아요. 그건요, 악보 없이 제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 보고 집중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그 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이찬수 목사가 이 교회 지휘자고요, 이찬수 목사 악보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망하는 게 나아요.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악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고 계시려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한 구절 묵상.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악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이제 또 1년 1독, 또 3년 1독, 드라마 바이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성경 읽기 표,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이 골라 하시도록 다 내놓은 이유는 악보가 없는데 무슨 찬양을 연주합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우리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인생의 지휘자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들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앞선 연주자시지 우리 부모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악보,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고요. 맨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막 이게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태양이 올라오고 우주가 움직여지고 그 우주를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원래부터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 관람객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거대한 연주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분 앞에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줬고 참 은혜 받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더 표현하자고요. 더 강렬하게 표현하자고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양의 심포니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 모두가 성가대원에 대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이동선 전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좀 번거롭겠지만 우리 찬양대원을 저 강단으로 초대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성도님들이 거대한 퍼포먼스, 유일한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그 오래전에 저희 연합성가대에서 이 찬양의 심포니를 연주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찬양을 여러분이 먼저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고 내가 이제 이 연주자가 될 거야, 이제 그런 아름다운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비좁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무리와 노하네. 찬란한 사계절 막자를 알리네. 주님 신동의 태양 새벽 나 밟으네. 내오이 바람 입장에 불어 심포니로 찬양
여러분, 새해가 밝았대지만 이게 저절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달력 뜯는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 예배 이 영상하고요, 또 우리 아까 연합 찬양대가 불렀던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립니다. 저처럼 막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내 인생의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악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우울하고, 누가 무슨 범죄를 했고, 누가 뭐 어떻게 죽었고, 이런 우울한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내 영혼을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영향을 받아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향을 많이 받은 제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 사실이지만, 이제 육신을 훌훌 벗어 주님 앞에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새 노래를 주셔서 여전히 마음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울한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잃기도 하고 원하는 일을 잘 이루지 못한 아픔이 딸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여호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는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올해 영적으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니지 않는 말씀을 들고 자가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지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고백이 되는 십자가 하나를 기억하다는 예수 믿음이 잡고 우선 얘기는 바로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우리 보좌에 있는 사망과 수임제대로 열심을 내 주님의 선비를 내라 앞장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만을 갖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드리며 나의 모든 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내 인생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사랑을 받아 우리 영혼을 기도하여 영원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로 주를 기쁨과 평안을 얻고 우울하는 신인들의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나갈 수 있나요? 우리의 하나님 신세계 하나님 하늘과 될 수 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절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니 예배합니다. 주님의 모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연수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내 운전 솜씨를 자랑하고 내 차 바퀴를 자랑하던 우리 인생이 그 사막 모래에 바퀴가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사전에 없었는데,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내 인생의 바퀴가 사막의 모래에 빠져서 어떻게 벗어나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할 때에 지금은 힘을 뺄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으며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첫날 첫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매 예배 때마다 유일한 관람객 관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